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고1 모의고사 9월 2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 주어죠. 자, 쇼핑인데 for new gadget, 새로운 기기. 자, 옷이나 혹은 단지. 자, 랜덤, 무작위. 자, 정크는 쓸데없는 물건 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물건들은 여기까지. 이런 것을 쇼핑하는 것은 can turn into,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이고요. turn into 바뀔 수가 있다, 취미로. 자, in itself 는 자체로. 자, 취미 그 자체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고 해서는 강조용법입니다. 생략 가능한. 자, 만약에 너가, 자, would rather save. 자, 여기서는 would rather 아마도 뭐뭐 하고 싶다면 뜻이에요. 자, w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save의 동사 원형 썼죠, 여기. 자, 네가 만약에, 자, would rather save, 아끼고 싶다면, 여기서는 아끼다. 자, 너의 돈을. 자, try는 여기서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이. 자, 명령문으로 try, 시도해라. finding 목적어죠, 찾는 것을. pleasure는 기쁨. 기쁨을 찾는데 in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creating things, 물건을 만드는데 써라.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자, 또서도 동명사 썼죠. 그래서도 ing 똑같이 썼습니다. 여기 어법 문제 비교급에 ing 자, than으로도 나눴습니다. 자, 물건을 사기보다는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는 get, 얻게 되는데 same kind of satisfaction. 자, 그럼 같은 종류의 만족. 자, 같은 종류란 말은 여기서는 어떤가 하자면은 물건 구입으로부터 오는 만족의, 아, 감각을, 물건을 뭔가 만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래서 from 뒤에 명사 썼죠. 또 동명사 ing, making things, 사물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또 나오네요. 자, that, 이 사물은 we do from buying things. 자, 여기서는 뭐냐면 잘못 썼네요. 그래서 that이 잡아주는 게 사실상 해석상에서 satisfaction 수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satisfaction. 자, 그래서 that이 만족감인데 우리가 do는 여기서 get 대신에 쓰였습니다. 얻는데, 자, from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죠. 물건을 사는 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의 종류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만들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자, 만약에 네가 draw, 그림을 그린다면 something, 무언가에서 that 생략 구조죠. Then you are proud of. 여기서는 proud of는 자랑스러워하는. 자, 혹은 너가 해서 write 쓴다면은, 그래서 동사는, 자, 주어 동사에 1번 draw 썼고요. 자, 이번에 write 썼습니다. 자, 쓴다면은 무언가 또 대생략 구조죠. 자, 너가 enjoy 즐기는 것을 한다면은,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you have now. 자, you는 you have 줄임말이겠죠. 지금 너는 have got, 얻었어. 자, 여기서는 약간 완료의 느낌으로 썼는데 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에. 자, 너는 일단 얻게 되는데 새로운 것을 어디에서?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자, 여기서 that은 또 things죠. 자, 이 새로 얻은 것은 that, 새로 얻은 것. 자, 새로 얻은 것은 여기서 things가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에 makes s 들어갔습니다. 새로 얻은 것은 만들어. 자,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는 이번에 형용사 썼네요, 그냥. 그래서 형용사 들어가지 ly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어놔야지. 이렇게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자, buying a new gadget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져. 자, 새로운 gadget, 기기. 자, 새로운 새로운 기기를 사는 것은, 자, my 조동사 또 동사 원형. 아마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해서 간접 목적을 썼죠. 저 방향을 나타내는 너에게 실제 주는 것이 직접 목적어. similar rush. 여기서도 rush는 의역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열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흥분감을 준다고 그랬죠. 흥분감을 줄 수가 있어. 자, but, 그러나, it's also probably, 그것은 아마도. 자, more, 더, 비동사 뒤에는 쭉 가서 temporary라는 형용사 들어갔죠. 단기간일 것이다. 자, 여기서도 아까 전에 해석하다 보니까, 아, 밑에 나오네요. 아예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쪽까지 내려가면은, 왜 내려갔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temporary라는 단어,
물건으로부터 사는 만족감은 단기간이고, 여기서 보면 quickly decreasing 나오죠, 여기. 빨리 사라진다. 그래서 물질적 만족이 굉장히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 봤습니다. 자, 물론, our recommendation, 우리의 추천이 can cost, 동사원요. 자, cost는 동사로 비용이 들어, 돈이 또한. 이것도 돈 든단 말이죠. 물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 그러나, when you can spend money, 저 동사 원형이죠.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when은 지금. 자, 네가 돈을 쓸수 없을 때, 나는 can always 삽입절이고요. 자, 항상 배울 수가 있다. 또 동사 원형. 더 많은 것을. 자, 봐, 뭐에 대해서 your craft는 공예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자, 그 다음 여기서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그럼 여기서도 다시 can 생략 구조죠. can 조동사 동사 원형에 지금 2번 쓰고 있습니다. 나는 practice, 연습 할수 있는데, with 전치사가 들어갔으니까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with 명사니까 what 의문사, you already have까지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 목적어입니다. 해석은 무언가 선행사포함 관계대명사죠.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다. 돈안 든단 말이에요. 자, even if는 우리가 양보의 부사들이죠. 자, 비록 하더라도. 오호, 저 비록 너가 end up 결국 끝나더라도, 자 결국 끝나더라도 해서 end up 뒤에 ing 잘 써요. 결국 그러면 끝나더라도 여기서 쓰더라도가 더 맞겠네요. 결국 쓰더라도 자 돈을 자 하면은 실제 여기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법이 making 들어간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생략된 주어를 다시 넣어보면은 여기에 너예요. 자 결국 너가 써더라도 너는 만드는 중이다의 분사 구조예요. 그래서 능동의 뜻이죠. 자, 너는 만드는 중인데, 어떠한 물건을 너 스스로. 자, 그 다음, 너는, 엘리스트는 또 삽입절이죠. 적어도, 쓸까요? 적어도. 자, 나는 적어도, 자, 또 진행형으로 썼죠. You are building, 만드는 중이다. 자, 뭐를? 기술을. 자, 레덜대는 그냥 되니죠. 뭐보다? 자, collection, 모음. 자, 모음인데, of stuff, 물건. 자, 물건의 모음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that quickly, 아까도 똑같죠. 단기간 기쁨이 가는 거랑 quickly decreasing. 만약에 또 빈칸에 낼수 있겠죠. quickly 하게. 부사가 형용사인 decreasing 수시. 감소하는. 자, in value는 가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쓸모없단 말이야. 결국에 물건 사서 한번 까보고 버리죠, 우리. 자, 그래서 답은 why creating things? 왜 물건을 만드는 게 동명사 처리했죠? 단수 is better, 더 나을까? than 쇼핑보다. 뭔가 기술이나 네가 만든 게 남기라도 한다. 이런 걸로 봤고요. 쇼핑 중독 무섭죠? 그래서 와, 쇼핑이다! 이렇게 아니고 뭐다? 이런 시간에 우리 기술이나 배우자. 아, 이런 소재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건 구매의 만족보다는 공예 취미를 가져라.